자, 여러분, 어떻게 좀 휴식 좀 취하셨나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두 가지를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가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가지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윤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전 시간에는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나눴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윤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또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여러분들하고 또 수업을 또 진행을 할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회복지 이제 실천의 윤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사명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사회복지 실천 윤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전문직의 전 역사를 고찰해 볼 때, 사회복지 사명의 본질과 그 가치 기반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지금 한두 가지 조직에 대해서 이것도 사회복지 발달사에서 많이 배우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청취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사회복지의 시작은 이 COS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COS. 영어로 말하면 Charity Organization Society였어요. 이렇게 해서 앞자를 짜서 Charity의 C, Organization의 O, Society의 S, 그래서 COS라고 해가지고 자선조직협회라는 것이 이 영어를 번역을 하면 자선조직협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기에 자선조직협회 이 COS를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자선조직협회, COS에 대해서는 잘 알아둬야 될것 같아요. 이 COS는 자원봉사주의와 사람을 개선하는데 강조를 두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빈곤의 원인을 이 COS, 자선조직협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해졌을까? 이것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 개인이 나태하고 게을러 빠지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빈곤하게 살고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이 자선조직협회, COS예요. 그래서 이제 이 COS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기부인들이 이 COS 자선조직협회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빈곤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에게 구제 물품을 가져다 주고 그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 COS 자선조직협회의 우회 방문원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 사람들은 기부인들,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COS 자선조직협회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우회 방문원을 통해서 이 봉사 활동을 했죠. 그래서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나태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개선하는데, 사람을 개선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자원봉사 활동을 한 거예요. 이것이 자선조직협회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빈곤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게 된 이유가 개인의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빈곤하게 살고 가난하게 산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개선을 할수 있는 방법은 이 문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이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개선을 시키고 개조를 시켜야 된다. 계몽운동을 전개했던 그 조직이 자선주의협회예요. 어떻게 뭐 그럴듯하죠? 이거 맞아요. 그런데 임보관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임보관 운동. 여기 보면 임보관 운동은 사람들의 처우에 대한 결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 변화, 옹호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더 강조한 조직이 임보관 운동이에요. 그래서 COS, 자선주의협회에서는 빈곤의 원인, 가난의 원인을 개인한테 찾았다면 이 임보관 운동은 개인의 문제가 있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사회의 모순 때문에 사람들이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선조직협회는 우회 방문을 통해서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구제도 하면서 계몽운동을 했다면 이 임보관 운동은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의 문제고 사회 구조의 모순 때문에 이 가난의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살면서 어떤 사회 개혁을 그 사회적인 모순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려고 노력했던 조직이 임보관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자선조직협회나 임보관 운동은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그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각자의 우리 사회복지 역사에 아주 중요한 태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잘 이해를 하면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사로서의 이 사명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가운데, 옹호, 그냥 개인을 보호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옹호한다, 이 보호한다는 거죠. 대변해준다. 이 옹호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개인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의 개입 방법이 있고요. 이것은 자선조직협회가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조직협회는 개인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의 개입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걸 개별 사회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에 이 사회구조와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의 개입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임보관 운동이에요. 임보관. 그래서 임보관 활동은 사회 구조를 개선하고 개혁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 구조와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의 개입 방법으로서 집단 사회복지 사업, 지역사회 조직 사업. 이것이 임보관 운동이 만들어낸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 COS, 자선조직협회를 통해서 개인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개별 사회사업이 발전이 되게 됐고요. 임보관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구조의 모순을 해결하고 사회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구조와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법, 그러니까 집단사회사업 또는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태동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사회복지 이념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고조를 달리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이 자선조직협회를 통해서 개별사회사업, 또 인보화운동을 통해서 집단사회사업이나 지역사회조직사업, 이것이 서로의 역할을 분담을 하면서 여기까지 발전이 돼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개별 지도 사회 사업을 하던, 집단 지도 사업을 하던, 지역사회 조직 사업을 하던 간에, 어떤든 클라이언트, 그게 개인이 됐든, 가족이 됐든, 집단이 됐든,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가 됐든 간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회복지 실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스스로에게 위임한 그 옹호의 의무. 이 옹호의 의무는 윤리강령으로부터 직접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번 사회복지 윤리강령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요. 그럼 윤리강령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먼저 윤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사회복지 윤리예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윤리의 중요성과 윤리적 딜레마는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윤리가 중요한데, 두 가지 윤리가 서로 상충할 때, 윤리적 딜레마. 딜레마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갈등이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갈등에 휘말릴 수가 있다. 자, 윤리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사회복지 실천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규칙을 우리는 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아까 가치는 뭐라 그랬죠? 가치? 가치는 우리 사회복지사가 적절한 행동을 할수 있는 지침이나 기준을 우리가 가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윤리는 우리 실천에 있어서 지켜야 될 도덕적 규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덕적 규칙.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윤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으로 나가기 위한 단계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는요, 전문직이에요. 이거 아무나 할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할수 있는 거는 자원봉사는 아무나 할수 있죠. 그건 자격증이 필요 없죠. 근데 우리 사회복지사는 여러분, 긍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사명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이에요. 그건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전문직이에요.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 사회복지와 관련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급격해지고,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그전에는 겪지 못했던 윤리적인 결정의 딜레마가 되게 됐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윤리적인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아까 안락사 설명을 했지만, 인간 생명의 연장 문제. 이거 윤리적인 딜레마죠. 그리고 건강한 노화와 안락사 문제. 또 인공수정으로 인한 대리모 문제. 대리모 아시죠? 그 다음에 장기이식 문제. 또 낙태. 또 성윤리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복지사의 직업 영역에서 편입이 되면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이런 참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복지를 실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번 사회복지 윤리에 대해서 배우는 되겠습니다. 자, 20세기 후반 유전공학의 발달은 인간복제 문제를 포함해서 사회복지가 그 직업적 영역에서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뚜렷한 원칙과 철학을 이렇게 요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 도덕적 규칙, 그 윤리가 또 중요한 대목인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윤리적인 딜레마 현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일반적으로 딜레마 상황에서는 상이한 두 가지 가치가 개입된 두 대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아까 안락사 예를 들었죠. 생명을 살려야 될 것이냐? 안락사를 시키는 데 있어서. 생명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이거 식물인간이기 때문에 다시 뭐 깨어나기도 어려운데 계속 병원비는 지출이 되고 가족들의 고통은 있는데 이 안락사를 통해서 그냥, 살아있는 사람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두 가지 대안이 상충된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딜레마는. 둘째는 두 대안은 서로 단절이 돼 있어요. 그 안락사를 예를 든다면 생명 보호의 대안이고요. 하나는 고통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의 감소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대안이 서로 완전히 단절돼 있죠. 합칠 수가 없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두 대안은 서로 상충돼요. 생명 보호와 경제적인 부담의 절감이 상충되죠. 또 넷째는 주어진 시간 내에 상충되는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데 진짜 생명보호 차원에서는 안락사를 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고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절감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또 살아있는 사람만이라도 편안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산소호흡기를 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접한다는 거죠. 다섯째는 딜레마 상황에서 두 대안 중 어떤 선택도 가치평가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결코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그런 윤리적인 딜레마 현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락사 문제를 하나를 놓고도 가족끼리도 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우리 부모님, 어떻게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을 이 산소기를 떼냐? 난 절대로 그거 못한다.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그러면은 무작정 이렇게 병원비가 지출이 되고 우리가 서로 막 이걸로 인해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 때문에 우리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서로 그 비용 분담 때문에 싸워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병원 비용 이런 부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거, 안락사 문제를 예를 들었지만, 이 외에도 모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성 문제, 뭐, 또, 뭐, 에이즈 문제, 또, 뭐, 낙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요새 낙태 문제도 굉장히 첨예한 그 윤리적인 딜레마를 가지고 있죠. 지금 낙태를 허용할 것이냐, 낙태를 허용하면 안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논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렇듯이 우리의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이런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딜레마의 성격상 사회복지사가 겪는 윤리적인 어려움의 문제는 실천가로서 피할 수 없는 어떤 실천의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렵죠. 이렇게 두 가지 상충되는 윤리적인 그 갈등, 윤리적인 딜레마가 돼버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윤리적인 갈등을 할 때. 의사결정의 지침을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자,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간 행동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 예를 들어서 생명, 그 자체, 건강, 음식물, 주거지, 정신적인 균형 상태 등에 대한 위험이죠. 이와 관련된 규범들은 거짓 정보 제공이나 비밀의 폭로, 그리고 여가 활동이나 교육, 부 등과 같은 부차적인 것들의 위협과 관련된 조항보다도 우선돼야 된다. 예, 첫 번째. 그러니까 모든
윤리적인 갈등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됐을 때 첫 번째 조건은 이 생명을 우선시 해야 된다. 이거죠. 자, 2번은요. 한 개인이 누릴 기본적인 안녕 있잖아요. 인간의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재화를 포함해서 이 기본적인 안녕에 대한 권리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기결정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것을 자기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개인이 누려야 될 안녕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자기결정권과 이렇게 상충됐을 때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한 개인이 가지는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기본적인 안녕에 대한 권리보다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사결정의 지침입니다. 또 네 번째는요, 자신이 자발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라서 동의한 법이나 규칙,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이러한 법, 규칙, 규정과 상충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네, 요거 한번 의미를 잘 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섯 번째는요, 개인의 행복권이 자신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단체의 법, 규칙, 규정, 협정 등과 충돌할 때에는 개인이 갖는 안녕에 대한 권리가 우선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단체에 가입을 했어요. 거기에 해칙이 있죠. 규칙이 있죠. 그런데 내가 어떤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단체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너의 그 행복권은 포기해야 돼 라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참여한 단체의 어떤 법이나 규칙, 규정, 협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행복권이 그것을 우선할 수는 없다. 그죠? 서로 상충이 됐을 때 얘기예요. 또 여섯 번째는요. 기아 등과 같은 기본적인 해악을 예방해야 한다는 의무와 주택, 교육, 공적 부조 등과 같은 공공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는 개인이 자신의 재산권에 대해서 전적으로 가지는 처분권에 우선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상충되는 윤리적인 갈등을 가질 때 의사결정의 지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짧아서 구체적으로는 예나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기는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이 교재 있죠? 이 교재 다 사셨죠? 요 교재를 참고를 해서 더 추가적으로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화면을 멈춤하고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서로 상충됐을 때요,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딜레마가 있을 때 상충된다. 이렇게 상충이 될 경우에는 의사결정 순서가 있는데요. 이게 종종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시험 문제로 나오더라고요. 다음 순서대로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졌을 때 의사결정 과정의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허트러 놓은 다음에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잘 개념을 잡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사결정 과정 첫 번째는요, 상충하는 사회복지 가치와 의무를 포함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윤리적인 이슈가 무엇인지를 규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가치가 윤리적인 그 기준이 서로 상충됐을 때 어떤 이슈가 뭐가 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안락사 같은 경우는 생명 보호와 경제적인 부담의 절감.
이게 두 가지가 상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두 번째 윤리적인 결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과 집단 조직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안락사를 계속 든다면, 자, 생명보호 때문에 안락사 문제를, 산소호흡기를 떼지 않았을 경우에, 예, 이 생명보호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 안락사를 떼지 않았을 때, 그 윤리적인 결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가족, 집단, 조직이 무엇인지 한번 쭉 나열을 해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만약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 산소호흡기를 뗐을 때 손해를 보는 사람, 불이익을 보는 사람은 뭐고 이익을 보는 사람은 뭐고, 이런 서로 영향에 대해서 한번 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것이 규명이 됐다면 가능해 보이는 모든 실천 활동과 관련된 당사자 그리고 그에 따른 잠재적 이득과 위험 등을 규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각 행동 방향에 대한 찬성 또 반대 이유와 근거를 아래 사항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는 거예요. 네, 찬성하는 사람은 왜 찬성을 하는지,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를 하는지, 그 근거들을 한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 검토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예요. 그렇게 했으면 동료 혹은 적당한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의 직원, 뭐 슈퍼바이저, 관리자, 변호사, 윤리학자 등, 이게 자문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락사 같은 그런 부분들도요, 이 전문가 같으면 의사죠. 저 의사에게 한번 자문을 구해보는 거죠. 이게 계속 산소호흡기를 안 뗐을 때 얼마나 살아갈 수 있는지,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네, 회복될 수가 있는지, 이거 고칠 수 있는지, 네, 이런 뭐 질문을 쭉 해보고 자문을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익을 보는 사람, 이익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서로 비교를 해보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해보고 상의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 결정을 내리고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에 잘 남겨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안락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족들이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을 쭉 거쳐서, 그래, 뭐 우리가 경제적인 부담이, 우리가 서로 감내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존중의 원칙을 우리 고수하자, 그러면은 산소호흡기를 계속 끼고 식물인간으로 계속 병원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경제적인 그런 부담, 또 가족 간의 갈등, 뭐 이런 거 등등의 이유로 있다면 그냥 안락사를 하자, 그것을 이제 서명으로 남겨놔야죠. 그리고 이제 의사한테 얘기를 하고 의사에게 안락사해도 좋다 하는 이제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인을 하겠죠. 그렇게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결정 내용을 모니터하고 평가하고 기록해 둔다. 이런 이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윤리적인 딜레마가 빠지게 되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사결정 과정, 우리가 이제 꼭 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가치 또 윤리로 인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까?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까 막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이 의사결정 과정 7단계 있죠. 둘, 넷, 여섯, 7단계. 그 7단계에 맞춰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의사결정 과정은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요. 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반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도 좋은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뭐냐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이 미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될 때 우리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나타난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를 할 것인가. 이 상충되는 윤리 기준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면 좋을까 하는 것에 기준을 마련을 한 것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문직은 일반 대중과 전문직 회원들에게 가치와 윤리적인 기준을 정의하기 위해서 윤리강령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도 윤리강령이 있는 것처럼 의사들한테도 윤리강령이 있어요. 그 간호사들한테도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들도 윤리강령이 있어요. 또 공무원도 윤리강령이 있죠. 그래서 어떠한 그 공무원으로서, 의사로서, 또 뭐 변호사로서 이 전문직에 대해서 어떤 사안들,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기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준을 마련을 한 것을 윤리강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도 사회복지 전문직이 지향하는 윤리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원칙과 지침이 필요한데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바로 이러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직에 몸담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는가에 관한 실천적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이거 꼭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직면해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해주고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인 동시에 사회복지사의 실천 활동을 규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001년 12월에 개정된 한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은 인본주의와 평등주의 철학을 근거로 해서 사회복지사의 윤리 기준에 기본적 윤리 기준, 요 전문성에 대한 거고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사 동료와의 관계를 가질 때는 어떤 윤리 기준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실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고요. 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또 기관과 사회복지사가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 또는 시설 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그런 규정, 또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 기준을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윤리 강령을 잘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에는 또 여러분들하고 시간 관계상 이 윤리 강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교재에 있어요. 교재 사회복지 실천론 이 교재 335페이지에 보면요. 이 335페이지 있어요. 33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요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 전문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윤리 기준 해가지고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 기준, 그래서 전문가로서의 자세, 또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윤리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는 우리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 그래서 동료 사회복지사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된다. 또, 슈퍼바이저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을 해가지고, 사회와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에서 그 종사하는 기관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게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이 강제성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복지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안에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요. 이런 윤리적인 측면에서 상충되는 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이 윤리위원회 해부를 해서 심판을 받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큰 강제력, 법만큼은 강제력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 사회복지사로서 도덕적인 그런 윤리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회복지사가 돼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문제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사회복지 윤리 딜레마가 발생될 때 의사결정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 사회복지 윤리 강령이 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을 볼 때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잘 참조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례를 이렇게 쭉 남겨두고요. 이것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참고해서 우리 335페이지서부터 340페이지, 한 5페이지 분량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하고 오늘 제 3주차 수업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가치와 윤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구성 요소 세 가지 얘기했죠. 가치, 지식, 기술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오늘 가치와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